TV. NH 키네르웨이 챌린저 스코리아 스프링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MVP와 스타더스트 현재 1등으로 MVP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스타더스트 전투력도 확인을 한 결과 MVP가 뭐 방심할 만한 그런 경기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래곤을 확정적으로 먹는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함, 뭐 그다음에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MVP도 좋았지만은 얘네가 그냥 포기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쯤 역으로 그걸 노려서 싸움을 거는 스타더스트였던 그런 집요한 교전. 내는 MVP도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스타더스트가 MVP를 상대로 사실은 뭐 1라운드 때 참패를 당했던 걸 생각한다면 네. 분명히 상대적으로 괜찮은 경기력이었고 아, 그렇죠. 한 네. 세트를 가져갈 수만 있다면 분명히 희망적인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물론 스타더스트 지금까지 3위까지 올라온 것도 대단한 네. 그런 능력이긴 합니다만은 네. 여기서 한 세트 더 가져갈 수가 있을지 아니면 MVP가 아직은 아니다. 바로 3포인트를 획득할 수가 있을지 기대되는 마지막 세트입니다. 네. 여기 3포인트 획득하면 거의 굳히게 들어가는 거죠, 1위? 그렇죠. 네, 31포인트가 됩니다, MVP. 에버와는 엄청난 차이를 벌릴 수가 있는 거죠, 4포인트 네. 차이. 게다가 뭐 좀처럼 패배하지 않는 MVP로서는 네. 에버 따라잡기 좀 많이 힘들어져요. 과연 마지막 세트 누가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픽별하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영 바뀌었습니다. MVP가 파란 팀, 그리고 오른쪽 스타더스트입니다. 교전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결국에는 그냥 포지션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주고 루시안에게 한두 대를 맞는다든가 아즈르에게 애매한 거리에서 교전이 시작되다 보니까는 알리가 급하게 뭘 물다가 그냥 한타가 아무것도 못하고 터져버렸거든요. 그 이 안에 아즈르를 스타더스는 의식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밴을 할 게 아니라면은 거기 밴 카드까지 쓰기는 너무 지금 남은 게 많다 보니까는 교전에서 어떻게 풀 건지부터 지금 치밀하게 좀 밴픽을 짜야 됩니다. 제이스 칼리스타 리산드라를 불러낸 밴. 자, 마지막 밴 카드. 코르키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라스 밴. 니달리 살았죠? 니달리 밴. 코르키, 룰루. 이안에게 아지르가 있다 보니까는 코르키를 잡고 그거를 마하에게 넘기고 룰루를 다시 한번 스타더스트에게 좀 유도하는 그런 밴픽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여기서는 일단 뽀삐 정도는 가져오는 게 뭐 준비된 카드가 없다면 제드가 있긴 합니다만은 선픽으로 꺼낼 카드는 아니고요. 네, 뽀삐 아, 그레이브즈. 네. 제드는 교육방송 제대로 당했었죠. 네. 뽀삐 그레이브즈, 룰루 그레이브즈. 무난한 카드는 이 정도가 있겠는데 네, 뽀삐 그레이브즈 가네요. 뽀삐가 좀 더 나은 게 역시나 이 안을 확실하게 물 수 있는 카드 지금 필요하거든요. 뽀삐는 가능성이 이제 무한대 가까운 챔피언이라서 트런들로 꼬네요. MVP도 또 워낙 트런들을 잘 사용을 하긴 했습니다. 전반 네. 그 전경기 알리스타 대처가 너무 좋아서 중간중간 한타 때 상계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아름다웠죠.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알리스타 좀 애매한 것도 같다. 킨드레드 아지르 완벽한 안식처죠? 그렇죠. 남의 안식처 아니고 우리 안식처. 네. 그라가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포트 잔나 인도네시아에 나왔던 쇼입니다. 킨드레드와 추가로 룰루 넣는 것도 지금 꽤 좋아 보이는데요. 네, 저 뭐 그때 주진 않겠다. 어디? 이러면 무난하게 갖고 있는데 노틸러스
노틸 루시안. 루시안이 확실히 코르키에게 압박을 주기 쉬우니까. 이것도 따라가는 픽이죠. 네. 양팀 모두 아직 컨셉이 안 나왔어요. 스타더스의 마지막 카드 하나가 어떤 챔피언이 나오게 될지. 지금은 한 번 더? 이거는 당길 게 루시안 말고 지금 네, 엄청 없지 않나요? 아지르 뽑고 코르키 보내고 원딜로 마하 선수 워낙 잘 다루니까 서폿을 지금은 상대가 대치전 포킹이 센 게 아니니까 네, 스레시 지금 괜찮아 보이네요. 혹은 네 여기에 알릴루 알리스타 룰루로 아지르 대신에 진짜 단단한 조합이 완성됐네요. 룰루의 딜 부족이야 비욘드가 메꿔줄 수 있겠고요. 네, 엄청나게 안정적인 조합이 완성이 됐습니다. 케일. 자, 케일 그 안정적인 진영을 케일로 어떻게 부수나요? 나도 아지르. 여기 아지르. 네. 아지르. 상대가 원딜을 지키는 조합이니까 더 긴 거리에서 때리겠다. 나와라. 네, 니네가 먼저 나와. 너희 안식처에서 나와. 그쵸? 좋은 픽이에요, 지금 아지르. 자, 양팀 픽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네, 탑쿠더는 뭐 따로 언급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킨드레드, 룰루, 코르키 그냥 세 명에서 공존하면서 지키는 조합입니다. 그 조합을 부수기 위해 아지르가 나온 거고요. 그 아지르 물러 튀어나오는 거 한 번 더 트런들이 막아주고 연마탄 더 깔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겠다는 게 스타더스트의 조합이고요. 네. 자, 스타더스와 MVP 치열한 접전이 있었던 1세트 MVP가 거기서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스타더스도 한 방에 있는 팀이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MVP도 직접 확인을 했을 겁니다. 두 번째 세트 과연 MVP가 2-0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을지 아니면 스타더스트가 여기서 한 포인트를 따라잡을 수가 있을지. 저 표정 좋습니다. MVP 뭐 1경기 뭐 아쉬운 장면도 있긴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잘 승리를 이끌어 갔고요. 지금 뭐 1위 거의 뭐 수성에 성공하는 그런 구도입니다. 과연 MVP가 2-0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가 있을지 아니면 스타더스트가 1-1 무승부를 기록할 수가 있을지. 양팀의 마지막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2016 NHK 네르웰 챌린저스 코리아 스프링 스타더스와 MVP 마지막 세트입니다. 빨간색 진영 스타더스트, 아래쪽 파란색 진영이 MVP입니다.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다시 점화룰로 서로 챔피언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조합이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1세트는 30초 남았습니다. 카이팅 중. 왜 그 예. 조합적으로 딱히 유리한 팀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라인이 평이해서 뭐 라인 수합이 네. 무조건 이쪽이 좋다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어. 어디가 뭐 꼭 시팅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없고 성장 기대치를 봐도 뭐 지키는 조합 있다고 쳐도 뭐 아지르 있으니까 상쇄할 수 있는 거고 만라인 이거 두면은 어쨌든 트런들 루시안 쪽이 초반 구도에서는 유리하죠. 네. 오는지 한번 더 혹시 몰라서 지금 나도 해놨습니다. 이거 먹으려고. 네. 그냥 컨셉은 이렇게 되겠네요. 굳이 컨셉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알리스타가 있는 MVP가 설계를 그리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치느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라인을 준비를 보고 있는 쿤 선수. 네, 만라인이지만 탑 바텀은 조용할 것 같고요.
미드만 조금 네 시끌시끌하겠네요. 루시안 먼저 이래베. 이제 보자마자 점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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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꽤 아프게 들어요. 점화입니다. 대박 썼고요. 오. 다행히 2렙 찍어서 네, 전멸 대신 발키리로 탈출했어요. 이거 뭐 라인도 어쨌든 당겨지다 보니까 참아야죠. 예, 지금은 손에 살짝 뻗어서 참아야죠. 치명타는 아닙니다. 깨뚫는비 잘 피해야 되고요. 이럴 때 안 그럼 체력 유지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이렇게 되면 킨드레드가 좀 시무룩한 게 예, 표식 주도권이 넘어가 버리거든요. 스타더스트한테 바위게 먹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바위게 먹기 위해서 네 시야도 미리 먹어두고 아예 그냥 포기하고 비욘드 선수도 반대쪽 뛰네요. 네, 미드는 계속 이렇게 좀 뭔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지르 쪽 한번 갱 부시에 박은 걸 알기 때문에 오, 오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점화를 아 이거 예 자 그거 봐요. 그래브즈 일단 그래브즈가 옵니다. 네 스펠을 일단 쿠 선수 다 빠졌어요. 네 룰은 전멸이 있어서 그렇죠. 그건 킨드레도 전멸이 빠졌기 때문에 네 저 바텀 싸움 저게 어떻게 굴러갈지는 좀 봐야겠네요. 킨드레도 전멸 없는 것도 봐야 되니까.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교차가 돼서 근데 바텀 좀 많이 이기는데요? 야 이걸 또 바로 과감하게 바텀의 어떤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네. 좀 더 안정적으로 킨드레드 전멸도 없고요. 어, 이렇게 되면 스타더스트 출발이 좀 좋아요. 바텀 주도권 때문에 그 미드도 뭐 스펠이 다 빠지긴 했어도 CS 앞서고 있고요. 네. 네. 안 좋아, 죽은 좋아서. 게 너무 크죠 이거. 네. 저. 그리고 킨드레드 전멸이 빠졌기 때문에 난전에 안 그래도 약한 킨드레드가 더 좀 몸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고 표식 농산도 시원치 않고 뭐 여러가지 지표 면에서 지금 확실히 써서 괜찮네요. 루시안 수확이 나요? 답은 뭐 무난합니다. 경험시차가 좀 나네요. 그레이브즈 아직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어요. 네, 이게 그레이브즈 힘이죠. 밀면서 그냥 아 예 오래 야 오래 배치 갑니다. 어 바텀 어, 어. 자 킨드레드 빠졌어요. 오 이거 킨드레드 마무리 가능하죠. 킨드레드 마무리 가능하죠. 네 기가 막히네요. 박치기를 전멸로 피했습니다. 와 스타더스트 바텀라인 순간이동 유도하고 오, 뒤로 빠지면 그만 거지. 야 이거 끊었던 거 같죠? 네 노틸이 끊었죠. 노틸이 끊었죠. 자 노틸이 네. 살아갈 수 있나요? 어 잠깐만 이거 잡히면 근데 노틸을. 아주 무리하게 아 이렇게 되면 바텀 잡은 것보다 네 좀 더 아프게 들어오겠는데요. 근데 죽기는 죽었으나 노틸이 텔이 있어 있고 뽀삐가 이제 전멸을 예측하고 플레이를 했던 거 때문에 안 죽는 게 베스트이기는 하나 네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소통상의 문제도 발생했던 것 같아요. 네 보듀오는 알리스타 잡을 생각이 없고 그냥 순간이동만 빼고 빼 뒤로 빠질 생각이었는데 내가 막아줄게 아이 괜찮아 네. 파라 선수 막아줄게 이러다가 사실은 와도 좀 애매한 네. 그런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어쨌든 서로 킬 교환이 됐습니다. 어 설마 네 요즘 연막으로 저런 거 스피드한 거 좀 나와서 긴장했어요 순간. 그나마 다행인 건 탑끼리 킬이 나온 거라서 그렇죠. 네 이 친구들은 한두 번 죽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벙 선수가 진짜 예. 집중력이 야 진짜 좋았어요. 사실 벌었지만 이미 늦었고요. 네 저게 진짜 입롤인데 그렇죠. 이론상 당연히 되는 입롤인데
쉽지 않죠 저 상황에서. 저희 또 거리가 먼 것도 아니었어요. 가까워서 알리스타 박치기하는 거 붕어피하기 힘들었는데 저희야 이제 슬로우로 보니까 그냥 네. 느려 보이는 거고. 바텀 주도권 확실히 가져왔네요. 자 백스 오레벨 미드는 쿤이 또 알게 모르게 네 시스타에 좀 내고 있습니다. 네, 스펠이 아직 없긴 합니다만 돌아오고요. 10개 차이는 알게 모르기는 아니네요. 야, 꽤 많이 버는 거지. 야, 바로 승리전. 네, 지금 아지르 세팅은 약간 좀 라인전에 큰 도움이 안 될 세팅이라 조금은 불리하겠네요. 저기 세기무까지는 나와줘야 뭐. 뭐가 되니까. 치고 들어갔네. 이것도 예. 딱히 치고 들어갈 만한 근거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킨드레드 오고 있으니까 미리 좀 시간 끄는 건데 에드의 테리 희망이거든요. 에드만 돌아오는. 네. 빙 찍히면서 네 체크가 됐네요. 어 근데 그래브즈가 바텀 봐야 될 타이밍. 이걸 어찌 보면 좀 꼬아서 탑 쪽으로 움직입니다. 보비는 일단 집에 가서. 그래서 위치 안 들켰어요. 근데 대충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킨드레드 움직임이 그리고 지금 위쪽에 있잖아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대충 동선 봤을 때. 아지르까지 들어왔는데 안 보여? 여기 또 아지르가 체력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이 블루는 줘야겠는데요. 위치가 조금 동생 무리가 됐습니다. 네. 꽃백이 큰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선택의 블루만 뺏겼어요. 아지르가 밀린 게 좀 크네요. 네. 그러니까 린 선수 플레이가 이렇게 되면은 뭐 결과적인 평가밖에 할 수 없죠. 아쉬운 게 그렇다고 사냥 속도로 킨드레드를 찍어 누른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미드가 고통받고 블루 뺏기고 이래가지고 좀 손해보는 이거 계속 그쪽으로 손으로 굴리니까 못 뛰어도 이득 보고 있는 거 뭐 더 이상 굴리기가 어려워요. 언제 룰러 올지 모르는데. 자 서로 1킬씩 나온 상황에서 그 이후에 일단 평화롭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다가도 갑작스러운 한타에서 이상한 전투력을 드시는 게 이 팀이라서 스타더스트. 그래도 이제 거기가 있었어요. 와드를 이미 해놨었기 때문에 킨드레드가 오히려 반대쪽 진표 쪽으로 가나요? 전령으로 스무스하게 킨드레드 성장 속도가 네. 네. 이거는 막 뉴욕킬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욘드 선수가 정글 싸움은 확실히 앞서고 있던 느낌이 듭니다. 네, 네. 뭐 그 바탕에는 미드 1교환을 앞서고 있는 이한 선수의 룰루가 또 있었겠고요. 그러니까 귀한 타이밍을 잘 잡는 것도 에러에서 사실 엄청 중요한 능력치거든요. 그렇죠. 전 라인이 그렇죠. 딱히 뭐 어떤 라인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오 린 선수 오 궁 썰겠는데요. 전멸까지. 아. 네. 어 근데 전멸 교환 비욘드랑 네. 바꿨네요. 이러면 뭐 네 교환 된 거니까 않죠. 자 이렇게 되면 그레이브즈는 집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바로 그렇게 되면 드래곤. 이게 뭐 아지르가 지금 큰 압박을 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그쵸. 그 막 6레벨 찍은 알리스타 등장이 터지니까 이때는 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드래곤 서로 한 번씩 나눠갔습니다. 이러면 참아야겠네. 사더스트는 그냥 아지르 딜템 좀 나올 때까지 참아서 아지르가 일방적으로 이득 보는 그림 나올 때까지 좀 참아야겠네. 전경기 MVP가 됐거든요. 전경기 MVP 아지르도 참고 참고 참다가 본인이 셀 타임이 되니까 그때서야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가면 돼요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네. 아직까지 룰루가 저렇게 들어와서 싸울만 하거든요. 나중에 들어오다가 체력이 반씩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기다려야죠. 자, 그리고 지금 궁극기 쿨타임이 조금 남아있어요. 기별이 없습니다. 서로 네. 백스가 좀 많이 맞았네요. 미드끼리 눈치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와드 지워줍니다. 어차피 뭐 드래곤 없고 이 지역 내주는 거 크게 의미 없죠. 근데 저 진표 바위기에는 못 먹어서 좀 아쉽겠네요. 블루 타이밍인데 아 들어가긴 좀 네 탑 차이 때문에 안 되겠네요. 오티엘 뽑기 4차도 좀 나오고 있고 갱각이 어디가 서로 딱히 나오지는 않아서 네 그냥 경기 무난해요. 어? 자, 어? 자 그리고 기둥쿨 기둥쿨 네 어 너무 얻어맞아서 지금 들어갈 엄두가 안 나네요. 범석이 체력이 너무 낮습니다. 네. 어? 미리 오, 미리 오, 미리 오세요, 미리 오세요. 나 쪼개는 안 맞고? 마나, 예. 군 맞고. 자, 그러면서 킨드레드 등장. 봤어요? 와드 비욘드가 못 봤죠, 박는 거? 자, 그럼 지금 노틸러스가 예, 집에 가다 정비를 하고 올 생각이군요, 이거? 크게 한번 싸워보려고? 이미 상황이 끝날 것 네. 같네요. 빠르게. 그럼 위로 말고. 그러면 바텀으로 한번 가볼 만하지 않나요? 뽀삐가 정비 안 했는데. 그동안에 룰루가 다이브 준비하는 네. 것 같은데요. 저한테까지 걸었어요. 탈진. 이게 이러다가 어, 예. 둘 다 실 안 돼서 전멸 있는데. 아! 맥스 어. 꿀밤. 맥스 마하. 루시안 트런드를 네. 이거 잡아냈습니다. 이거 사인 미스인 게 레이즈가 저렇게 들어갈 거면은 같이 전멸로 앞으로 들어가고 힐 벙이 미리 써줬어야 되거든요. 네. 레이즈 죽는 순간 이거는 이미 터졌었습니다. 자 이거 밀어주나? 근데 이게 추격이 추가 CC가 없기 때문에 서로 전멸 교환이 됐습니다. 아 근데 이게 노틸러스는 정비를 끝낸 타이밍이었고 뽀삐는 이제 정비를 하방할 타이밍이어서 방금 순간이동으로 내려갔으면 노틸이 굉장히 할만했거든요. 바텀 쪽에서 한 템포 빠르게 잡을 수 있었는데 실제로 룰루도 이미 바텀으로 뛰는 상태였다 보니까는 빈틈이 네. 느껴질 수 있었는데 좀 오히려 일찌감치 그걸 포기한 게 아쉽습니다. 자 여기서 바텀의 주도권의 분위기가 네. 이미 코르키가 3일차가 나왔어요. 코르키가 뭐 스펠이 없다는 걸 노려서 노틸 뽑이 그냥 바텀에서 합류전 그걸 아주 잘 그 정도밖에 노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오 근데 좀 오 얘 아파 역시. 근데 코르키가 이게 마가 많이 맞았습니다. 킨드레드 와요. 자 노틸러스도 와야죠. 네. 순간이동 눈치 싸움 누가 먼저 끊냐. 안 끊냐? 아 끊었네요. 어? 자, 제이스 코스프레 하늘로. 자 그리고 노틸러스가 탑을 강하게 푸시를 할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뽀삐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뭐가 있을지. 네. 그냥 타워 좀 다이브 하면서 타워 밀어야죠. 이게 근처에 누가 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와서 안 빠졌어요? 이거 우리 안 시쳐 있어가지고 쉽게 다이브 되죠? 네. 아 됐어요 이거 좀 많이 했는데요. 이게 아무도 안 와가지고 룰루 잡을 수 있나요 그러면? 못 잡죠 못 잡아, 이거 아, 완전 손해인데요 이러면?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상대가 가만히 그냥 여기서 손해보고 갈 리가 없거든요? 그럼요. 아 누가 왔어야 되는데 이거는 오거나 아니면 바텀이 그냥 빠지거나 빠졌어야죠 네. 빠졌어야죠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아지르가 오고 그브가 미드를 보던지 상대는 지금 MVP입니다. MVP 네. 저런 낚시 안 통하죠. 욕심냈어요. 지금 탑에서 이득 보고 있으면 바텀 뺐어야 되는데 자 2000골도 앞서 나가고 있는 MVP 하지만 그 이상의 지금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텀 듀오가 살아나면서 코르키가 4킬인가요? 1킬이군요. 네 눈이 안 좋아서 어 근데 뽀삐 아이템도 날카로운 게 트런들 지나만 풀면은 네. 안 죽는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자 이거 전멸 없으니까 한번 긁어주고요. 아 이렇게 딜만 교환해줘도 룰루와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아지르로서는 좀 압박을 받습니다. 자 분위기 MVP가 서서히 본들 쪽으로 당겨서 자 위쪽 루시안 쪽으로 네, 네. 시간 끌어줘야죠.
그리고 30초 그 전에 턱구의 전력 먼저 가져가는 플레이 좋습니다. 근데 탑도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리브즈 아래쪽에 있고 노틸 바텀에 있는데 이것도 과하게 욕심에다 큰일 낼 수 있어요. 그리곤 준비를 하기 위해 MVP는 일단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동안에 파랑 선수가 바텀 푸시해주고 미드 쪽 아즈르. 미드가 빡을 받는데 역으로 핑 돌아가서 밀겠는데 아즈르 혼자예요 여기. 라인 정리 안 돼. 이거 앞으로 남은 알리사 때문에 제가 협곡의 전력까지 있기 때문에 순식간 바로 이어지는 드래곤까지. 이거 끝까지 몰리겠는데요? 이거 2대1이라 할지라도 계속 따라오면은 결국은 네. 숫자 차. 버렸어요 파랑. 리나 미안하다. 그러면 드래곤도 자동적으로 이거는 MVP 쪽으로 가겠는데요. 네. 표시. 자 드래곤 나오는 그 타이밍에 스타더스의 정글러가 죽었습니다. 물론 탑에서 포탑을 밀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미 포기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원딜이 탑에 있는 걸로 봐서는. 네. 하지만 그 와중에 리에브즈가 죽을 좀 아쉽습니다. 물려요. 노틸도 이거 위로 훈도 이거 잠깐 싸우나요 이걸? 이거 안 되죠. 그냥 버리고 살 사람은 사는 게 나아 보였었는데 이러면 둘 다 정상 있습니다. 스타더스트 갑자기 무너지는데요. MVP가 굉장히 잘하고 템포 빠르게 움직이면서 숫자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스타더스트의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할까요? 빈틈이 많이 보이네요. 욕심을 좀 많이 부리고 있어요. 사이드라인 양쪽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욕심은 요즘 LCK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냥 그건 욕심이다 이렇게. 포탑을 다 밀어내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상의 지금 피해를 보면서 퀸드레드와 코르키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 진표 찍힌 것도 굉장히 또 부담스러워요. 여러모로 상황이 좀 절망적입니다.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미드건 아지르의 성장. 네. 일방적으로 때릴 수 있는 챔피언이 지금 아지르 말고 없으니까. 이것도. 모르는구나. 예, 모르는구나 지금. 자, 노틸러스 얼굴 보였어요, 바텀에. 도망갈 곳이 없죠. 마무리가 안 됐고요. 살아갑니다. 자, 비언도 아지르 올라와요. 비언도 어그로 다 뺐어요. 아지르가 먼저 올라오는데 이미 아군들의 체력이 없는 상황. 네, 이러면 아지르 와도 할 거 없겠네요. 그리고 탑부터 밀어봅니다. 이러면 또 스페리드.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됐습니다. 블록 좀 밀고요. 끌립니다. 끌려요. 비욘드도 지금 너무 잘 커서 1.5인분 가능하거든요. 또 해본 전과가 있는 선수라서. 그렇죠. 힘들게 또 하드캐리 한번 보여줬었죠. 네, 3대1을 이겼습니다 그때. 12레벨 3킬 이겼습니다. 자, 글로벌 골드 차이가 서서히 벌어집니다. 4천 골드 차이까지. 아직 아이템이 지금 저거는 포킹에 힘을 주는 아이템도 아니라서. 딜이. 저게 트런들인데. 깜짝 놀라서 집으로 귀환해야겠죠? 네, 아직 1코어 더 나와줘야겠네요. 저 빌드는 포킹에 힘이 전혀 실리지 않는 빌드라서 더 기다려야 돼요 지금. 연드 더 따라가면? 네, 전멸. 아직 전멸 빠졌고요. 와, 전멸 이런 것도 스펠 이득. 네, 급하네요 스타더스 지금 마음이. 한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바텀에서 어떤 분위기 좋았던 분위기가 네. 다른 쪽에서 와르르 무너지면서 3라인 주도권을 지금 다 주고 있거든요. 뽑비가 바텀을 또 밀고 있고요. 뽑비 순장시티 갔어요. 네, 아까 어쨌든 뭐 버티다가 아지르 힘으로 멋지게 한타에서 승리하는 거. 그걸 노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지금. 그 전까지 줄 건 주고. 그게 중요해요. 줄 건 주고 다 막으려고 하다가 아까도 챔피언이 줄줄이 네 선사했거든요. 욕심이 그득하면 안 됩니다.
길게 봐야 돼요. 한쪽에서 이렇게 보면 한쪽은 당연히 살리는 게 게임 정석이죠. 아, 쪼여 들어옵니다. 어서이 전 라인에 걸쳐서 어느새 강가 넘었어요. 전체적인 라인이 전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서포지 알리스타라서 다이브 압박도 지금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알리 뭐 다이브 최고 콤보죠. 네. 포탑은 가짜예요. 조금 뭐 금방 밀리고요.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걸 물 생각을 하나요? 안 되죠. 자, 왔다 갔다 할 때 조심해야죠. 드래곤 5000 차이. 그냥 아직 다음 쿼어템만 깔끔하게 나오고 그때까지 아무 일도 안 생기면 그래도 할 만할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저게 별로 안 아파요, 찍는 게. 어, 전면으로 나지죠. 어. 언제 봐도 웃긴. 자, 레틀러스가 지금 바텀을 밀고 있는 상황. 자, 드래곤 다음 드래곤 1분 남았습니다. 네. 다음 쿼어템까지 그냥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안 나누겠죠, MVP는. MVP 입장에서는 그냥 한가롭게 드래곤 쌓거나 뭐 바로 납박을 줘도 되니까 이렇게 나와주는 거 자를 수도 있고요. 이대로 시간이 흘러도 MVP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지 스타더스트 잘 받아치고 싶은데 어! 녹아요. 큰 선수 어, 이거 죽으면 다 밀려요 그냥. 마 선수도 일단 뒤로 빠지고요. 매트 선수가 상대방 허리를 끊어주기 위해서 앞으로 잠깐 들어갔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드래곤이거든요. 이거 깔끔하게 줘야죠. 지금 치아 다 먹히고 그곳에 들어가는 게 너무 위험 요소가 커요. 어, 근데 아직 빌드가 무슨 저 가면 빌드인가요? 라일라이 준비하는 거 같아요. 아, 라일라이 준비하는데 돈이 없어서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큰 지팡이가 네, 서민식 큰 지팡이가 안 나오네. 네. 일단 적금 1년짜리 붙고 네. 그거 타서 그 다음에 뭐 다음을 노려보는 거지. 근데 저렇게 가면 큰 지팡이 넣을 자리가 없는데요. 그거 그때 생각 고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급해요 마음이. 자, 이거 와다이로다가 인선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자, 순간이도 이거 싸서 싸울 생각인가요? 자, 급성장은 뺐거든요. 급성장 체력 상황들이 자, 이 상황에서 한 번 스킬만 끝난 다음 아지르가 일방적으로 뛸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느냐. 아, 근데 안 나오네요. 맥스가 풀피라서 네. 에드 선수도 지금 노려보고 있거든요. 와봐 어디 한번 이러면서 용 주는 고도 에 일방적으로 찔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나오네요. 줄건 주고 주는 동안에 시야라도 한번 걷어내고 본인들이 시야 가져가는 그런 플레이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킨드레드 성장세가 어마어마하네요. 주변의 시야 이게 뽀삐 순간이동 안 썼으면 바론 쪽으로 꺼낸 다음에 뒤쪽 순간이동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었는데 뽀삐 순간이동 없으니까 그건 참 다행이겠네요. 자, 그리고 바위계까지 바론 쪽 시야를 가져왔습니다. 바론아 일어나 도와줘. 어, 이건 좀 아프죠. 에이, 아직까진 딜이 많이 약해요. 핵심 네. 지금 아이템이 없습니다. 오, 와 선수 굉장히 공격적으로 룰루 믿고 킨드레드 믿고 남답하게 딱 좋아요. 지금 혹시 죽으면 이걸? 어, 싸움 근데 이걸 할만 할 것 같은데요? 군 선수가 프리딜인데 룰루도 너무 늦게 왔고요. 자, 노틸이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자, 비욘드 밀어서 비욘드 잡. 자, 이런 남해안 시초 모드죠. 이거 남해안 시초죠. 완벽하게 잡았고요. 오! 당기고 이안. 자, 아, 맥스 하나밖에 못 뛰었어요. 파랑 터집니다. 에드 잡혔고 트리플, 루시아 벙 선수. 자, 기가 막히게 바로 앞에서 안타. 아니, 이게 완전히 전판의 재현인 게
알리가 급하게 앞에 거 하나 물다가 아지르 프리로 놔두면은 그 다음에 찔려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방금도 아지르가 이 부시 쪽에서 네 상대를 계속해서 프리딜 넣고 있었거든요. 지금 아지르 빌드가 포킹에 약한 빌드인데 오래 찔수록 DPS가 높은 빌드란 말이에요. 어? 바로? 봤는데요? 가자. 자, 바위에 끝나고 과감함?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이리스크가 될 것인지 하이리턴이 될 것인지 보겠습니다. 하이리턴을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스타더스트는. 자, 먹긴 먹을 것 같은데 먹은 다음이 문제겠죠? 마이안 룰로 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먹고 살 수 있겠네요. 살아요. 잘 먹었네. 잘 먹었네요. 바론 딱 잘 잡는 3딜러가 멀쩡하니까. 자, 이거 바론까지 가져가면 스타더스트 뒷심 발휘합니다. 엄청 따라잡았어요. 다시 보시죠. 여기서 다 이쪽만 보고 있으니까 네, 봉선수 프리딜. 아, 봉드 프리딜이었어요. 저 아지가 창으로 계속 찌르고 진압으로 트런들 엄청 오래 버티고 킨들 한 발 앞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저기 우리 들어가야 돼. 우리 한 시천데. 그리고 도망가려는 이안을 파랑이 끊으면서 여기서 또 한타가 이어집니다. 아. 자, 이러면은 라일라이 한 번에 완성시켰어요. 네, 한 번에. 오, 아, 도라니 팔았어요. 네. 팔았어요. 쓸데없이 큰 지팡이 자리 네. 필요 없습니다. 도라니 하나 팔고 갔어요. 네. 자, 그리고 루시안이 방금 전 또 트리플 킬 가져가면서 무한의 대금 나왔죠? 3코어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다행이라 말씀드렸는데, 좋은 일도 생겨가지고. 네, 많이 좋은 일.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리턴 네. 나왔어요. 오랜만에 졌는데요. 복권 2등 당첨됐어요. 네. 저거 이제 아파요, 찌르는 거. 네, 1등은 아니고 2등 정도. 자, 이제는 MVP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상대 바로 버프 타이밍이에요. 타워 한두 개 정도는 밀어줘야 될 것 같은데, 바텀 1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저 타워 네. 골드로 네, 쓸 수 있거든요. 오가는 게 그래도 못 본 것 같죠? 아니면 장전하기 싫어가지고 괜찮아요. 네, CS부터 먹는 네. 거죠. 이제 본 것 같은데요? 이제 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서 밀고 미담류.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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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잠깐만요. 이거는 다쳤는데요 오히려? 네. 진영 갈렸어요. 다행히 상대가 확 들이대진 않았습니다만은 속내가 허무하게 빠졌습니다. 아, 이러면 욕심내지 말고 그냥 미드 앞방만 넣어놓고 바텀으로 선회하는 것도. 근데 그러면 엄청난 시간 낭비거든요 지금 바론 버프 때. 그러니까 억지로 더 밀러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러니까 위기. 욕심일 수 있는데요 이게. 아, 뭐 안 돼요 이게. 정동대 난타. 아, 타워 그냥 바텀을 해도 미어서 돈이어서 땡기는 게 지금은 바텀 1차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네. 아, 이것도 대치구 도가 그냥 돼버리네요. 근데 이것도 폭내 없다고 신나게 물 건 아닙니다. 네. 근데 피도 빨간 팀의 풀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오히려 들어와요 MVP가. 좁은 그림으로. 근데 이렇게 복잡한 진영이면 아지드가 좋아하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알리 너무 많이 알리 났어요 이거. 왔어요? 자 위쪽에서 알리 구부끼. 자 위쪽은 어떻게 되나. 쿤 불렀어요. 마 불렀어요. 마하 아쿤 날렸어요. 아지드 날렸어요. 아지드가 딜이 없어. 아지드 걸어오고 있는데 너무 느려요. 마나도 없고. 잘 날렸네요. 아지드 제대로 날리면서 프리딜 하려고 딱하리 날려버렸어요. 그렇죠. 자, 이번 한타에서는 서로 뭐 주고받고 코르키를 잡아내긴 했습니다만은 트론들과 그레이브즈도 잡혔습니다. 네, 중간 많이 컸네요. 아쉽네요. 이게 바론 타이밍이었는데 이득 못 봤어요. 네, 타워 한두 개 밀어서 어떻게 돈이라도 만들었어야 되는 거 지금 이득은 못 봐서. 가장 뭐 눈에 가시권에 보이는 것이 이제 바텀 1차. 네. 못 밀었어요. 욕심내지 말고 적어와도 밀었으면 뭐 됐을 텐데. 다시 보겠습니다. 알리가 스킬을 허무하게 뽑긴 했지만 잡히진 않았어요. 이게 포지션은 네. 사실 엄청 이상적이었거든요. 여기서 뛴다 프리딜 하지 않은데 날려버려서 네. 마아가 조금 늦게 죽었어요 그때는. 저기서 아지라 계속 뒤에서 푹푹푹 찌르고 있었으면 끔찍하죠. 또 라일라이 아지는데요. 아까 그레이브즈 사실은 순간이동 있는 파랑도 아니고 린을 바텀을 먹는데 돌렸었기 때문에 네. 거기선 거리 유지만 하고 빠지든가 아니면은 그레이브즈가 밀고 가는 바텀 라인을 자연스럽게 미는 선택을 스타더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뜬금 폭내와 함께 좀 큰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좀 띠용하게 만드는 폭내였죠? 네. 자, 드래곤 3대1이에요 MVP가 가져가면 4스택, 5스택까지 네.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아, 근데 로켓 빼서 좀 자신감이 잘 뺐어요, 이 정도 로켓 빼서.
코비가 탑치고 있습니다. 아지드가 전멸이 와서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겠네요. 이번 드래곤은 주면 안 되는데 먹으면 4스택이에요. 코비 노틸 다 준비하고 있는데 자 그냥 옵니다. 스마일도 타고 뭐 백포지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비 좀 멀어요. 코비 뒤? 뒤? 코비 뒤거든요? 자 아지드 진짜 잘 잡아야 되는데요. 자 레이즈라 이겼어요. 쿤 밀었고요. 자 먹었어요. 쿤이 먹었어요. 아 그 리니 먹었어요. 리니 먹었어요. 쿤 죽었고요. 아 근데 쿤이 죽었으면 딜이 이게 린까지 죽습니다. 아 딜이었어요. 딜이었어요. 오 린 살았어요. 벙 근데 벙이 저걸 잡아낼 만한 딜은 지금 벽구수 끌고 하지만 알리스타가 와서 에 트리플 킬 안 되죠. 코피가 둘을 날리면서 3대5 싸움을 유도했고 거기서 쿤 선수가 먼저 잡히면서 완벽한 딜로스 발생. 이거 둘 중에 하나 했어야 돼요. 용을 포기하고 아지를 보호하던가 아니면 그냥 대놓고 마음이 급했어요. 예. 경기 여기서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아, MVP 아지드가 너무 보호를 못 받았어요. 마지막 타 때 스타더스트 아직은 아니다. 네. 라는 걸 오늘 증명하면서 MVP 스타더스트를 꺾고 승리 3포인트를 추가합니다. 여전히 강력한 MVP의 네. 팀 우패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MVP는 9승 4무가 되면서 31포인트 단독 1위 2위와는 4포인트 차이까지 벌려놓습니다. 네, MVP 선수도 좋아하네요 오늘 승리. 네, 그만큼 스타더스를 MVP 입장에서 좀 견제를 했거든요. 그렇죠. 최근 네. 워낙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또 스크림을 해봐도 진짜 강력하다 네.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견제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어쨌든 승리를 가져가면서 기분 좋은 승리 가져왔고 스타더스트 연승이 깨졌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히 MVP가 한 수 위에 경기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조합 자체는 양 팀 다 두 번 모두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잘한 실수, 어떤 싸우는 타이밍에 대한 판단 이런 면에서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으니 스타더스 어쨌든 플레이오프 가서 우리가 복수해 주겠다 이 생각이나 해야겠죠. 그렇죠. 스타더스 그동안 기세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어쨌든 상대가 리그 1팀이기 네. 때문에 이렇게 패배해서 또 배우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죠. 또 배웠을 때 무서운 팀 바로 스타더스입니다. 자, 양팀 이렇게 해서 모든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MVP는 계속 1위 유지, 스타더스 아쉽지만 오늘은 포인트 획득이 실패했기 때문에 위너스와의 순위는 좀 뒤바뀌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상사위가 바뀌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경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첫 번째 매치 그리고 두 번째 매치 오늘 좀 경기가 길었어요. 워낙 그렇습니다. 또 팽팽한 긴장감 넘치는 경기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제네권 네. 경기 대신 경기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약간의 뭐 의외의 그런 결과가 나온 매치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스타더스 비록 패배하긴 했어도 분위기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맞습니다. 원동력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정말 리그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팀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대부분이 13번째 경기까지 끝낸 상황 이제 3매치 정도를 남겨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한 2, 3주면 바로 플레이오프가 또 시작이죠. 네 그렇죠? 근데 어디 가세요? 네? 좋은 데 가시잖아요 또. 아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어딜 도망가. 결혼하지 말걸 그랬네요. 네. 자 어쨌든 오늘 경기 정리해보고요. 그리고 또 준비된 예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의 변동이 있습니다. 3, 4위 위너스와 스타더스의 순위가 바뀌었어요. 네, 그 외에 MVP가 정말 많이 치고 나갔다. 네. 거의 붙인 것 같아요. 네, 이제 플레이오프 확정이고 뭐 1위까지도 네. 이제는 가능하지 않을까. 패배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토요일에 있을 경기 예고인가요? 네. 네, 토요일에 있을 경기 예고입니다. 스타더스와 스퀘어. 그리고 에버의 위너스와 파토스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의미로 박진감이 넘치는 게 둘 중에 한 팀이라도 1패를 하면은 큰일 나거든요. 네. 네, 반드시 3점씩 먹어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특히 뭐 스타더스와 위너스 같은 경우는 3점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네. 특히나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바로 이어지는 3월 28일 월요일 경기입니다. 이때는 네. 아쉽게도 제가 없어요. 아, 네네. 네, 저는 다른 데로 갑니다. 스타더스와 에버 그리고 위너스와 MVP 이날도 참 네 오늘의 와. 연장선이죠. 네 오늘 경기와 마찬가지로 대박 매치가 준비되어 있네요. 스타더스가 MVP는 못 잡았지만 에버한테는
할만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기세라면 또 MVP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위너스의 어떤 그렇죠. 경기력 네. 기대해볼 만한 그런 경기력이에요. 네, 오늘 경기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매치업이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3월 28일 월요일 여러분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지는 매치입니다. 웨이와 스퀘어, 다쿨부자, 파토스, 하이건 팀 간의 대결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특히 파토스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게 네. 따라갈 듯 따라갈 듯 플로우부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거든요. 다른 팀들은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느낌도 강하면서 뭐 강등을 당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파토스만 달라야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경기 네. 한 경기 정말 소중히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다음 주 화요일 6시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 NHK NLL 챌린저스 코리아 스프링 1위를 수성하고 있던 MVP가 오늘 연승 기록을 이어가던 스타더스트까지 저지를 하면서 또다시 1위를 확정 짓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두 세트에서 멋진 경기를 보여준 선수들과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 선수와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지르의 힘, 첫 번째 세트 굉장히 좀 힘든 상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역전을 해놨습니다. 역시나 이제 어차피 본인이 캐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쉽지 않았던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어떤 위기 상황도 그 스타더스트에게 좀 예측을 하셨었나요? 네, 그 스크림 때도 잘하셔서 충분히 위기감 느끼고 했지만 만 역시 저의? 네, 네 취미가 캐리인 남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캐리. 네. 또 재미있게도 이제 미러전을 하게 됐잖아요. 네. 미러전을 1, 2세트 나란히 해본 뭐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룰루 했을 때 이길 줄 알았는데 레벨이 밀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지르가 사기인 걸로. 네. 그렇죠. 아지르가 사기였죠. 그래서 군 선수가 킬각을 잡고 앞전멸을 했는데도 네. 아지르가 스킬을 튕겨내면서 네. 무서웠어요. 네. 그때 죽나 싶었지만 네. 스킬 사전거리 미스였는지 이제 군 선수의 실수였고 그게 좀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오늘 뭐 1, 2세트 전반적으로 그 취미로 캐리를 하면서 그래도 좀 큰 도움이 된 팀원이 있다 한 명만 꼽아본다면 이번엔 정글이 엄청 잘해준 것 같아요. 아, 면도 선수가? 네. 뭐 어떤 면에서요? 일단 미드갱을 왔어요. 게임 이기는 법을 알아요. 아, 캐리하는 포지션을 확실히 알고 거기 힘을 실어주는 아주 훌륭한 판단이었다. 그 인터뷰하기 전에 코치님이 뭐 이렇게 뭐 부탁하는 것 같은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였나요? 아, 그... 네. 인터뷰할 때 네. 윙크 해달라 했는데 윙크요? 네. 아, 뭐 팬분이 요청하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 그냥 코치 형이 해달라 해서 혹시 두 분 무슨 관계?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그 이한 선수 뭐 워낙 캐리 잘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지르가 최근에 갑자기 대세로 떠올랐는데 사실 상향되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오히려 버그가 픽스가 됐고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프로 게이머들이 쓰니까 아 이게 좋았었구나. 네, 이게 좋구나. 이게 역시 꿀잼이었구나 하면서. 그리고 해보니까 진짜 좋고. 네, 진짜 좋았고. 네. 네. 그걸 그동안 몰랐으니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뭐 플레이오프 그리고 만약에 MVP가 이대로 1위를 수성해서 쭉 간다면은 플레이오프에서 마지막 결승전만 치르면 되는 것 플러스 승강전을 무조건 확정 짓는 거기 때문에 이 MVP의 무서운 템포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굳건한 그리고 든든한 이니시에이터자 탱커로스의 역할을 다해준 에드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파랑 선수는 약간 캐리력이 있는 반면에 에드 선수는 좀 그 평균적이고 언제나 평균 이상을 해주는 게 장점이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본인이 좀 더 눈에 띄는 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어떤 챌린저스 코리아의 탑 솔로들 대비 본인의 위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원래 한 5위 정도 예상했는데 경기를 계속 보다 보니 이제 1위도 놀릴만한 것 같아요. 리그 시작 전과 지금 실제 플레이를 하면서 많이 본인 스스로도 자신감을 얻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은장 시티 빨리 가는 선택에 대해서도 그게 진짜로 효율적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볼게요. 두 번째 세트에서 수은장 시티를 좀 빨리 선택을 했었죠. 그 태양 불꽃 망토만 가도 이기길래 그냥 순장 씨를 바로 갔어요. 아, 이미 라인전에서는 본인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반면에 또 파랑 선수를 의식한 제이스벤을 했었습니다. 뭐 당연히 그 연습 과정에 있었던 뭐 교훈을 토대로 한 걸 텐데 제이스 자체가 좀 부담을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전략을 봉쇄하고 좀 쉽게 가기 위함인가요?
제이스를 파랑 선수들 살려주면 일단 라인전 이기는 걸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뭐 냉철한 판단 좋습니다. 저희 강승현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 이길 수 있어라고 말했을 때 말 어물쩡거리는 게 팀한테는 최악이라 그랬었거든요. 네, 확실히 좀 변수로 만들 수 있는 카드는 확실하게 자르고 팀 단위로 가는 것도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거의 그 승강전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는 이미 뭐 안정권 안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나머지 순위에서 다른 팀들을 좀 예측을 해본다면은 그래도 이 팀을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할 만한 팀이 있나요? 상위권 팀 중에서 스타더스트랑 위너스 이긴 한데 오늘 위너스가 에버를 이겨서 위너스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위너스 스타더스트는 이전에도 MVP가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했었고 오늘 위너스가 또 ESC 에버를 잡았기 때문에 예, 끝까지 뭐 순위 싸움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MVP가 뭐 조금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싶다가도 결국에는 프로는 결과로 말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무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정말 이번 2016 시즌에 새롭게 데뷔하고 새롭게 재창단한 팀이라는 게 믿기 않을 정도의 경기력이다 보니까는 이게 또 다른 어떤 MVP의 LOL에서의 전설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보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상위권 팀들이 모두 모였던 화요일 경기 오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같은 팀들 또 크로스 대진으로 다시 한번 붙게 되니까는 그때 수준 높은 경기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저스 코리아 팀별로 얼마 이제 경기가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마지막 순위는 어떻게 될지 그 순위가 플레이오프 그리고 혹은 승강전을 어떻게 이어질지 끝까지 함께 만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H키니 후원하는 2016 LOL 챌린저스 코리아 스프링 저희는 토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